네, 리얼 리뷰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JJ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리얼 리뷰를 통해서 리뷰를 진행을 했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 바우젠 전해수기 살균을 해준다는 이 기기에 대한 리뷰를 광고에서 나온 대로 똑같이 실험을 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리뷰 영상을 찍었었는데 바우젠 업체 측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제이님, 바우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메일이 하나 왔어요. JJ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 바우젠에 대한 콘텐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드리는 것은 콘텐츠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을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바우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30초 만에 99.99% 사멸시킨다는 성적서도 보유하였습니다. 해당 성적서는 홈페이지 게시 예정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바우젠이 보유한 여러 살균 및 탈취 성적서는 신뢰성 있는 공인연구소에서 인증해준 것들입니다. 일단 바우젠이 이만큼 좋은 제품이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광고에서 나온 대로 리뷰를 진행을 한 거고 그 결과값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K 방역이 해외 우수 사례로 국격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 내용도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실테지만 유튜버가 매우 편파적인 실험을 통한 콘텐츠를 올린 이후 저희는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도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공정한 리뷰 콘텐츠인 경우 저희도 수용할 수 있지만 자극적이고 재미 요소만 무분별하게 콘텐츠 제작을 하고 공인 인증 기관에서의 실험 성적서의 인증 내용을 무시하여 오로지 저희 사측을 해야 할 목적성이 뚜렷한 공정하지 못한 실험 콘텐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해당 유튜버 이거를 미리 이제 리뷰를 하셨던 분에게는 뭐 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형사소송을 진행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잖아요. 바우젠 리뷰를 진행하셨던 다른 유튜버 분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 너도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면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신 거는 어쨌든 감사하고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진짜 막 악의를 가지고 제품을 무조건 깔려고만 했다면은 뭐 저한테 겁을 주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제가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바우젠은 한 유튜버 때문에 회사 전 임직원들의 수년간의 꿈이 사라지는 피해를 보고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은 수정 보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만든 바우젠 리뷰 컨텐츠가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얘기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요. 자세한 내용은 메일 본문 아래에 전달드립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리며 컨텐츠에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뭐 저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면은 수정을 해서 재업로드를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정정을 해서 영상을 하나 더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는 게 맞아요. 고정 댓글에도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진짜로 너무 잘못한 거라면 근데 컨텐츠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니면은 저한테 민형사상 소송을 거실 거라는 건가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컨텐츠에 대해서 좀더 깊이 얘기를 하고 제가 제작한 컨텐츠에 관해서 뭐 회사 측에 피해가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실험한 결과대로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여드리고 그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요. JJ 채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바우젠 드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 아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번이 이거예요. ATP 측정기 살균력 측정 방법. 바우젠은 이전에 ATP 측정기로 살균력을 측정하는 광고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ATP 측정기로 살균력을 측정하는 광고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소로부터 ATP 측정기는 살균력이 아닌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죽은 세균까지 측정할 수 있어 살균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확인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는 ATP 측정기를 사용한 콘텐츠를 광고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균력이나 탈취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JJ 채널의 콘텐츠에서도 해당 내용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한테 보완 내용을 요청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결국은 이 바우젠사에서 이전에 광고로 제작을 해서 광고를 띄웠었던 ATP 측정기로 실험한 실험 자체가 잘못됐다. 광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인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광고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JJ 너도 수정을 해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을 당시에 SNS 광고로 그 영상으로 광고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광고를 기반으로 동일한 측정기를 사용을 했고, 사실 저는 그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측정기로도 측정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광고와는 같지 않은 측정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측정기를 사야겠다. 그래서 자료화면을 제가 띄워드릴 테지만 영상을 저는 두 번을 찍어서 측정값을 어떻게든 공정한 값을 보여드리려고 시청자분들께. 하지만 본인들이 그 광고가 잘못됐다고 해서 저한테 그 영상을 수정을 해달라, 이거는 제가 무슨 바우젠에서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광고를 하더라도 저는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제가 느낀 점, 그리고 확실하게 이 점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립니다. 광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1번 내용처럼 얘기를 해주시는 거는 본인들이 저희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없이 저한테 그냥 거의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닌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솔직히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광고가 잘못됐다는 걸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글인데 잘못됐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돌려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실수가 있었다고 정확하게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자, 2번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 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TP 측정기는 살균력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우젠을 광고할 때 ATP 측정기를 사용을 하셨었냐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ATP 측정기를 사용했는데 ATP 측정기 결과값이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실험은 실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인 시험 기간에 인증을 받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동일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면 모든 실험은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동일한 ATP 측정기를 사용했는데 결과값이 다른 이유가 환경이 달라서 그렇다. 근데 환경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제가 살균이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이만큼 살균이 됩니다. 제가 리얼리뷰 콘텐츠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은 광고에서만큼 드라마틱하게 이만큼 살균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살균 소독제와 비교를 해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끔 살균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제 이름 검색하면서 봤었는데 그래도 JJ 리뷰를 보니까 일반적인 살균 소독제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쓸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결과값을 보여드린 거지 제가 이거 무조건 안 되니까 사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거였으면은 광고가 애초에 그렇게 제작이 되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탈취력 테스트입니다. 우선 이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탈취 테스트의 경우도 동일한 조건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험 과정이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JA님의 경우 탈취력 테스트에서 소금을 넣지 않은 전해수를 제조해 사용하였습니다. 고양이 소변이나 대변 같은 강한 냄새 제거하기에 소금을 넣지 않은 전해수의 유효 염소 농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우젠의 경우 대소변 냄새에 해당하는 암모니아 탈취력 테스트에 소금 0.5g을 첨가하고 3분 동안 작동하여 만든 전해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소변에 대한 탈취 실험은 소금을 첨가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참고로 콘텐츠에서 강아지들 안전을 위해 소금을 넣은 실험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우젠 전해수기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품 품목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레시피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 가이드에 따라 사용하시면 반려동물 용품 및 장난감 등 소금을 넣고 제조한 전해수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젠 전해수기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품 품목 허가를 취득했고 레시피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 가이드에 따라 사용을 하래요. 근데 레시피북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소금을 넣고선 유효 염소 농도를 이만큼 올리고 그러고 나서 바우젠을 칙칙 뿌릴 경우에는,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레시피북에 나와 있냐면요, 바우젠을 뿌린 뒤에 그걸 물로 빨아서 말린 다음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광고에서는 그랬잖아요, 그냥 치 뿌리고 놔두기만 하면 살균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을 섞어서 그거를 바로 강아지 앞에다 뿌리면 강아지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강아지들의 호흡기로 들어가면 소금을 넣은 거는 건강에 좋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아무래도 세균을 죽이는 유효 염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다 말리거나 아니면 세척을 한 뒤에 그러면은 세균이 제거가 되겠죠. 그러고 강아지한테 주면은 된다. 그렇게 치면은 배변판도 솔직히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들이 오줌을 싸기 전에 어떤 강아지건 한 번씩 냄새를 맡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전해수기의 유효 염소 농도를 높여가지고 그거를 뿌리면은 강아지들은
냄새 맡으면, 잘못해서 뿌리자마자 가면.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소금을 넣으면은 유효염소 농도가 올라가서 뭐 살균이나 탈취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작한 컨텐츠는 광고에서 나온 대로 칡 뿌리기만 하고 놔두면은 된다는 가정 하에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은 수정 보완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악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우젠 전해수기의 그런 살균 능력에 대해서도 소금을 넣지 않고 실험을 했을 때 광고대로 칡 뿌리기만 하고 놔두기만 했을 때 살균력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살균 소독제와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악의적이고 편파적이라니요. 물론 제가 한 리뷰에 있어서 기업에 데미지가 가고 판매량이 뭐 줄어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전에 바오젠사에서 제작한 광고가 잘못됐다고 소비자분들과 광고를 보신 그 광고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서는 이러이러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라고 다시 공시를 하신다면 저도 소금물을 넣고선 다시 실험을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북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고 시청자분들께 다시 정정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우젠사에서도 알아주셔야 될 게 JJ의 리얼 리뷰는 광고에서 나온 대로 동일한 실험이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근사치로 나오느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는 콘텐츠지 이거를 악의적으로 편파하고 까내리려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의도를 회사 측에서도 좀 알아주시고 다시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JJ입니다. 죄송하지만 메일 내용만을 보고 이것을 근거로 영상을 바로 수정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에 관해 제가 리뷰를 진행한 콘텐츠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연락 가능한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다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어주셔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이후에 통화를 해보고 그 통화도 제가 녹화를 한 뒤에 바우젠사에서도 광고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도 있는 광고를 제작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정정 요청을 해주신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레시피 북대로 소금물을 넣어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서 그런 컨디션에서 나오는 결과값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다시 보여드리는 리뷰를 다시 정정 리뷰를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제가 제작한 리뷰 영상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바우젠사에서 제작해서 SNS에 광고를 했던 영상들도 소비자들이 혼동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